다음 문간 기타반 그리고 유창수 그리고 나진이의 이 세 팀은요 문화공간에서 항상 일상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요. 이들은 바로 세 분 계속 연작으로 계속 공연을 하게 될 것이고요. 알아서 자기 소개 잘 하실 거죠? 네, 공연 준비해 주십시오. 저희 지금 이 공연을 하고 있는 주최 지역이 문화공간이라는 곳인데요. 거기에 있는 기타반이에요. 아마추어 기타반. 여기 지금 젊으신 분 두 분이 주축, 기대주들이고요.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첫 공연이니까 잘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곡은 노래를 해보겠습니다. 부제는 비둘기호를 기억하며. 너무 속도만이 중심이 된 세상이 돼버려서 비둘기호라는 예전에 사라진 그거를 기억하는 해보겠습니다. 함께 한다는 건 내가 걸어가
시간 약속을 안 해서 끝나는 거예요. 그쵸? 앵콜곡 해도 되죠? 앵콜이 없는데 어떻게?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하겠습니다. 이거 대로 원래 했었대요.